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강연의 진행을 맡은 양다솔 작가라고 합니다. 랜선 광자 K클래스, 현재를 있게 한 역사적 순간들을 돌아본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EBS 대표 강사로 불리시는 최태성 작가님과 첫 번째 강의를 진행했었는데요. 오늘은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으로 유명하신 박시백 작가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전작 조선왕조실록이 무려 350만 부가 팔린 시리즈로 유명한데요. 최근 박시백의 고려사로 돌아오셔서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강의를 진행해 주실 박시백 작가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만화가 박시백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그러면, 여기 작가 소개가 나와 있기도 한데요. 오늘, 이 소개드릴 박시백의 그 고려사 책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0만 독자의 열렬한 사랑을 받은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의 저자 박시백 화백의 신작으로 한반도 역사상 가장 역동적인 나라 고려를 보여주는 만화입니다. 정사 사료에 기반한 내용으로 탄탄한 구성과 가독성 좋은 이야기와 1100년 전 고려의 역사적 인물들을 생생히 되살린 또렷한 작화로 작품성과 흡입력을 높였습니다. 와, 네. 과찬인 것 같아요. 아, 네. 아니, 저는 너무 정확한 설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1100년 전 이야기라고는 믿기지 않게 정말 생생한 작화와 이 정말 작품성과 흡입력이 정말 사실적으로 묘사된 설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책장이 잘 넘어가던가요? 아, 정말 페이지 터너였었던 것 같고 이것이 다, 뭐랄까, 역사적 고증과 함께 이루어졌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진짜 보통 사람이 그릴 수 있는 만화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오늘 또, 작가님께서 이런 자리에 잘 나오시지 않잖아요. 예, 가급적이면 피하죠. 네, 정말 쑥스러움을 지금 많이 타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또 제가 옆에서 열심히, 분위기를 띄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유튜브로 봐주시고 계신 분들 너무너무 반갑고요.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와와님께서, 조선왕조실록 너무 잘 읽었어요. 느낌표 4개! 아이고. 빨강머리앤님께서, 오늘도 박시백 작가님과 어떤 고려사의 향이 피어질지 기대합니다. 저도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김진아님께서, 아들도 조선왕조실록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어요. 물론 고려사 1도 읽었고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러시는데, 아, 정말, 진짜 어른들한테도 좋지만 아이들한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재밌게, 그리고 또 사실에 기반해서 알려주는 책이 정말 잘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네, 반가운 책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훌륭한 만화를 내신 분께서 말까지 잘하면 반칙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제가 열심히 박시백 작가님께 말을 걸 테니까 이 쑥스러워 하셔도 조금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교보문고 독자와의 만남, 나오신 소감을 말씀해 주신다면? 네. 계속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저는 이런 데잘안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책이라고 하는 게 작가는 원고를 넘기면 그만이지만 이게 이제 출판사에 가서 편집자들에게서 다듬어지고 또 디자이너가 이제 예쁘게 포장하고 그런 다음에 책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마케터들이 다니면서 열심히 또 홍보하고 이러는데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이제 난 싫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작가 입장에서.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얘기 듣고는 뭐 그럽시다라고 했었는데 지난번에 나오셨던 그 최태성 작가님 네. 그 편을 보고는 완전히 멘붕이 와서 이게 저렇게 해야 되는 건데 저 같은 사람이 가서 어떻게 하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며칠 동안 당찮습니다. 고민하면서
보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했는데 결국 나왔습니다. 너무 건강하고 그 생기가 가득한 얼굴로 오셨습니다. 심지어 집에서 밥도 잘 드시고 오셨다고. 네. 너무너무 반갑고요. 아니 그 말씀은 잘 못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시는 말씀마다 다 진심이고 솔직하셔서 너무 재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러면 또 이렇게 박시백 선생님만의 화법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충분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서 저희 강의에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공통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120초 동안 네. 오늘 주제가 된 책을 세 가지 키워드로 설명하는 시간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120초를 넘게 설명하셨을 때 딱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네, 이 코너의 핵심입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코너만 무사히 넘기시면은 이번 라이브 정말 탄탄대로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준비 되셨나요, 작가님? 네네. 저는 진짜 너무 잘하실 거라고 믿고요. 저쪽 봐주시면서 얘기해 주시면 되고. 네. 그러면 키워드 러시 띄워주세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3, 2, 1. 네, 제가 잡은 박시백의 고려사의 키워드는 첫 번째 고려, 그리고 두 번째가 요약 정리, 그리고 세 번째는 만화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고려인데요. 당연히 고려사이기 때문에 고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흔히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면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지금 우리를 통칭하는 표현이 코리아지 않습니까? 북에서도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조선이라는 이름을 쓰고 여기에는 또 한국이라는 이름을 쓰지만 통칭해서 코리아이고 해외에서 코리아로 통하는 이 이름 바로 고려의 다른 이름이죠. 즉 우리의 존재를 처음으로 지구의 반대편에 알린 그런 나라가 고려인데요. 이 책은 바로 그 고려에 대한 고려의 역사에 대한 책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요약 정리인데요. 그럼 이 고려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제가 잡은 방법은 이제 고려사라고 하는 것, 그리고 고려사 저류라고 하는 우리에게 전하는 옛 사료를 요약 정리해서 알려드리자. 이것이 저의 이제 기본 방침이었고, 그렇게 해서 요약 정리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책은 만화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책을 처음 보고는 이제 책인 줄 알았는데 만화네? 라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고려사 같은 경우에는 표지부터 워낙 만화책인 것이 보여서 뭐 그런 걱정은 없는데요.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이 책은 고려 그리고 고려사에 대한 이야기를 고려사와 고려사 전류를 요약 정리해서 만화라고 하는 형식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 네, 15초나 남기고 골인을 하셨습니다. 너무. 네. 아, 네. 너무 큰 산을 잘 넘어주셔서. 아니, 아까보다 훨씬 잘하시는데요? 아, 그래요? 이제 제 생각에는 이대로 이제 이제 전국 순회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여기 채팅창에 김진아님께서, 잠시만요. 글을 이렇게 잘 쓰시는데 말씀은 못 하신다고 하니 인간적입니다. 네, 인간적이죠. 네, 그리고 SSJJ. 와, 정리 잘 하시네요. 네, 이런 방식으로 고려사가 너무 쏙쏙 잘 정리된 우리 고려사 꼭 읽어주시고요. 독스파라님. 와, 작가님 핵심이 쏙쏙 들어와요. 라고 하십니다. 오, 아, 다행입니다. 네, 칭찬 세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박시백 작가님 하면 조선왕조실록을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지금 조선왕조실록 1권을 낸 이후 19년 만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권을 내고 난 이후 9년 만에 고려사 신작을 내시게 되셨어요. 네네. 아, 정말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세월이 무상할 정도로 이 첫 또 새로운 발을 디디게 되셨는데 이 신작을 출간하신 소감이 어떠신지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뭐 작가는 우리 작가님도 그러시겠지만 새로운 책이 나올 때마다 그 뿌듯함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로서는 말씀하신 대로 조선 왕조실록 첫 권이 나오고 나서 19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고 지금 다시 이제 고려사 1권을 냈다라고 하는 거는 제 책을 기다리는 사람이 뭐 더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 환경, 즉 계속해서 책을 낼 수 있고 제가 만화를 그릴 수 있고 이런 환경 자체가 굉장히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 독자님들한테 정말 고마운 일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정말 저도 작년에 신작을 내고 이제 작가가 된 신생 작가로서 정말 20년이나 넘는 세월을 계속해서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또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시는 마음이 어떨지 정말 가늠조차 되지 않는데요. 또 작가로서도 이렇게 새로운 시리즈를 통해서 또 독자분들을 만나뵙는 게 너무나 뭐라 그럴까? 너무 기대되는 일이기도 하겠지만, 또 박시백 작가님의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 들을 수 있는 것도 독자로서는 너무나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와와님께서, 와, 말씀 너무 잘하세요. 그레이스 킴님, 박시백 작가님 화이팅! 아이고, 네, 수진팡님, 고맙습니다. 와, 귀에 쏙쏙 들어와요. 너무 이렇게 칭찬이 쏟아지고 기회 있는데요. 살려주려고 되게 애쓰신 것 같아서. 지금 네,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이 자리에서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집필 기간이 어느 정도 되셨는지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책은 뭐 집필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지 않았어요. 일단 고려사 전체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봐야 돼서 그 시간까지 포함해도 1권이 나올 때까지 한 1년 남짓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러셨구나. 그리고 뭐 앞으로는 지금 웬만큼 공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한 5, 6개월에 한 권씩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아,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고려사를 그리기 위해서 원래도 알고 계셨는데 이제 세부적으로 더 공부를 하신 것이죠? 뭐 원래 알고 있던 것은 거의 뭐 다수시나 저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처음 시작하기 전에 이제 고려사 전료를 한번 받고, 네. 그리고 나서 각 1권 작업을 들어가면서 고려사를 이후에 보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 고려사 전료를 보기 전에는 네. 이제 고려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 일반 단행본들 몇 네네. 권을 보면서 대략 흐름만 잡은 그런 방식이었죠. 그럼 그리는 데 자체는 얼마나 걸리셨어요? 그리는 데는 한 권당 한 4, 5개월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듣고 정말 놀란 게 보통 이제 만화가 분들이라고 하면은 되게 중심 만화가 분이 계시고 어시스턴트 분들과 함께 작업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시백 작가님께서는 어시스턴트가 없이 정말 혼자서 하나하나 다 그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도 4, 5개월 만에, 그 아까 편집자님이 말씀하시기를 마감일을 정확히 지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또 정말 이 성실함과 또이 장수 작가, 인기 작가의 비결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뭐 비결이 그렇게 뭔가요? 봐주시 마감을 지키는 비결이 뭔가요, 선생님? 아참뭐 달리 할 일이 없어서 아, 근데 진짜 이 뭐랄까, 달리 할 일이 없이 고려사만 쓰는 삶을 이 세팅을 해 놓으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보통은 습관이 돼서 지금은 이제 안 하고 있으면 뭔가 어색한 습관이, 그러니까 만화 그리는 게 습관이 되셨죠. 네네네 작업을 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주기만 하면 이제 그냥 습관이니까 그리게 되는 그런. 아 그렇죠. 아, 제가 정말 근데 원하는. 그게 참 신기한 게 제가 예.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림 그리는 건 좋아하지 않는데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또 그래서 시작을 하면은 네 독자들한테 약속한 기간은 좀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해야 돼서 하는데 네. 독자들과의 약속은 지켜야 돼서 마감을 지킨다. 네네네. 오, 정말 들어. 그러니까 참 어떤 직업에 오랫동안 종사하고 사랑을 받고 계신 어떤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딱히 그걸 좋아서 하는 분들도 딱히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굉장히 놀랍기도 한데 또 박시백 작가님한테 이런 말씀을 들을 줄은 정말 몰랐네요. 네, 여기서 9년 동안은 뭐 하고 지내셨을까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이 네. 뭐 하고 그 뭐 하고 사이에 사실 네. 다른 작업을 또 하나 했죠. 뭐 하셨어요? 일제강점사를 다룬 35년이라고 하는 7권짜리 책하고, 그리고 나중에 거기에서 다시 이제 친일파들만 추려서 담은 친일파 열전이라고 하는 책, 그 사이에 한 8권의 책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9년 만에 내신 게 아니군요. 아,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러게요. 방금 아까 이제 습관이다. 그러니까 계속 하는 일이라서 안 하면 이상하다라고 하셨는데, 9년을 쉬신 게 뭔가 좀 말이 안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쉰게 아니셨습니다. 딴 거를 하시다가 오신 거였고요. 자, 꽁님께서 고등학교 역사교사입니다. 수업 자료로 실록 잘 보고 있었습니다. 고려사도 출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시네요. 네. 이런 역사교사님들께서 이제
정말 말씀을 많이 하시겠어요. 아, 역사 선생님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네. 응원도 많이 해주시는 정말 것큰 힘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같습니다. 네. 좋은, 그, 정말 정확하고, 이 재밌는 책을 같이 내주신다면 수업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요? 러블리 S님께서 박시백 작가님 반전미 넘치세요. 재밌네요. 무슨, 어떤 반전미일까요? 그러게 궁금하네요. 어떤 말이죠. 반전미지? 네, 아,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게 이제 조선왕조실록이 너무나 큰 성공을 거두었잖아요.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시리즈를 내시는 건데 어떤 그런 작가로서의 부담감은 없으셨을까요? 사실 뭐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선왕조실록처럼 잘 되는 게 당연하지 이런 마인드가 전혀 없이 아, 네네. 조선왕조실록이 받았던 아주 특별한 사랑은 이제 뭐 만화만이 아니라 모든 작가들한테 일생에 한번 그런 게 찾아온다면 굉장히 축복 같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걸 다시 한번 온다라는 기대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만화를 그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하다 생각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아, 근데 또 이제 이런 만화가 너무나 필요하다 보니까 네. 또 이렇게 사랑을 받게 되는 것 같아서 아, 너무나 겸손한 답변에 제가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 전혀 겸손한 얘기가 아니었는데 아, 네. 해석이 또 그렇게 아니, 되는군요. 아니요,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럼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책을 집필하시면서 혹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으셨을까요? 이번 같은 경우 조선왕조실록 때랑 비교를 한다면 조선왕조실록은 공부하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아, 왜냐하면 그렇구나. 실록 자체가 워낙에 방대하고 가령 이제 세종실록 같은 경우에는 세종대왕이 워낙 오랫동안 왕위에 있기도 했고 네. 또한 일을 워낙 많이 하셨잖아요. 그럼 그 수많은 세종대왕이 하신 일들에 대한 기록들이 다 있어버리니까 네. 봐야 할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세종실록으로 들어가면 마치 이제 숲속에 들어간 것처럼 길 네. 없는 숲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공부하는 동안만 해도 이걸 다 끝내고 나서 내가 어떻게 만화로 정리할 수 있을지가 감이 안 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노트를 보고 몇 번씩 보면서 정리하고 이렇게 해야 이제 좀 전체 흐름이 보이고 이런 느낌이었죠. 그게 어려움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고려사는 특히 일권에서도 이 초반 부분이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이 아니라 통일한 이후에 그 고려 초기 이때의 기록이 너무나 부실해서 가령 우리는 이제 광종의 개혁 이런 건그 중고등학교 때 역사 시간에 배우잖아요. 뭐 노비양금법을 실시했다, 과거제를 실시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막상 그에 대한 기록들이 너무나 그냥 제목만 딱 있는 것처럼 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어떤 디테일한 뭔가 재미를 줄수 있는 이런 것들도 없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그러셨구나. 아, 저는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뭐, 하루에 그러면은 작업을 하시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신가요? 이번에는.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냥, 예. 그러면은 이번 고려사를 그리면서 가장 많이 먹었던 음식은? 고려사를 하면서 가장 즐겨찾던 메뉴. 소주? 아니, 저는 음식을 물어봤는데. 아, 소주. 아, 맥 그럼. 아니고요. 아, 네네네네. 아, 농담이었어. 네. 농담이었어요, 네. 아, 그냥 집밥입니다. 아, 네. 아까도 집밥 드시고 오셨다고 했는데. 아, 왜냐면 제가 늘 집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네, 반찬은 주로 그럼 뭐 찌개랑 나물 이런 거 드시나요? 아, 너무 디테일하게 제가 하시네. 집밥에 진짜 관심이 많아가지고. 아, 왜냐면 집밥을 하는 주체가 저다 보니까. 예? 네. 이것도 완전 재밌는 포인트인데. 그러면은 만화를 그리시다 말고 일어나서, 아, 이때쯤 밥을 차리기 시작해야겠군. 이렇게 일어나서 직접 요리를. 그렇죠. 와이프가 퇴근할 시간 좀 되면은 네. 저녁을 준비해야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 오늘 메뉴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은 혼자 먹는 거다 보니까 네네네. 먹다 남은 거 대충 먹고 무엇이죠? 제발 좀 알려주시면 안 왔어요. 아, 됩니까? 아, 이러세요. 제발 좀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정말 너무 궁금합니다. 제발 한 번만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어제 저녁에 카레라이스를 아, 먹었습니다. 카레라이스. 남아서. 아, 네. 드디어 알게 됐습니다. 참, 배송에 그렇구나. 다 합니다, 아니, 제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고려사를 쓰실 때는 카레라이스를 많이 드셨습니까? 아니면 뭘 드셨습니까? 카레라이스를 지금 몇달 만에 먹은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그럼 고려사를 그리실 때는 뭘 드셨는지 알수 없는 걸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인물이기는 하지만 자료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료가 부족하거나 이러실 때에 캐릭터를 만들고 성격을 부여하는 일이 상당히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건 어떻게 상상을 하셨던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사는 그나마 이제 그 초상화가 굉장히 많이 전해져서 초상화에 기반해서 캐릭터 작업을 하는 경우들이 꽤 많았는데 고려는 뭐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나와 있는 기록상에서 외모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컨대 어떤 장수들을 표현할 때뭐 키가 팔척이었다 뭐 이런 식의 그건 좀 이제 뻥이 들어간 거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큰 키와 건장한 체구 이런 것들이 묘사된다거나 뭐 그냥 어디 용모가 빼놨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수용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 인물이 행했던 일들로부터 얻어지는 어떤 느낌, 이미지 이런 걸로 표현을 하는데요. 다만 이제 제가 굉장히 주의를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한 500년에 걸친 시간을 다섯 권에 담다 보니까 한 권에 거의 한 100년의 역사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임금들만 해도 뭐 작게는 대여섯 명에서 많으면 10명까지도 나올 수 있는 이런 구조다 보니까 한 인물이 나와도 한 몇 페이지 넘어가면 나이가 20, 30년 훅 지나가는 말이죠. 그건 굉장히 주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은 당시에 이 사람이 몇 살이었는가. 처음에 젊게 시작해도 그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수염을 가미하고 수염을 이제 하얗게 바꾸고 이런 것들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고 예전에 이제 제가 어떤 만화를 보다 보니까 갑신정변을 다루는데 그 마무리에 이제 당시 청나라 장수였던 위안 스카이 원세계라고 또 하죠. 이 사람을 이제 할아버지로 그려놓은 거예요. 내가 보면서 좀 실수를 금할 수가 없었는데 이 당시에 이 사람은 20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만화라고 하는 건 글과 달라서 그림 자체가 또 다른 어떤 이제 사실을 보여주죠. 사실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념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아, 저도 보면서, 고려사라는 같아요. 그, 뭐랄까, 역사 사실이, 뭐 자료가 있기는 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때 어떤 옷을 입었고, 이 사람들이 살던 어떤 배경의 풍경은 어땠고, 막, 옷은 어떤 색깔이었고, 또 생김새는 보통 어땠고, 막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상상해서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려내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게, 최대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또 그것을 상상을 가미해서 하셨던 거였군요. 근데 사실 고증에 대해서는 좀 자신이 없는 게 고려사 쪽이 고려 쪽이 의복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글로 전하는 몇몇 가지 외에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래도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에서 좀더 밝혀지고 한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 제가 좀 게을러서 아주 디테일하게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으르시다뇨, 게으르시다뇨. 방금 어떤 SSJJ님께서 작가님은 혹시 타임슬립을 할수 있다면 어느 시대로 가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네, 저는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 아, 이것도 정말 의외,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대답. 그러니까 역사 만화가시니까 사실 그 시대에 한번 가본 다음에 만화를 그리면 너무 좋겠다는 어떤 답답함과 이런 게 있으실 수도 있는데 나는 지금이 제일 좋다라고. 근데 만약에 그때 가서 보고 온다고 한다면 제 만화를 다 수정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어디서부터 수정을 해야 될지 알수 그렇죠. 없으므로 차라리 보지 않겠다. 과거는 덮어두겠다. 현명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여기서 파란부기님께서, 그러고 보니 고려시대 집밥은 어땠을까 궁금하네요. 아, 이게 또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네, 제가 선생님? 생활사로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 모릅니다. 아, 카레라이스는 없었던 거가 확실합니다. 이샤코님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배우는 교과서 내용 말고 작가님께서 연구해주신 역사 내용 중에 새로 알게 된 내용이 있으실까요? 이거 너무 재밌는 질문이네요. 뭐 고려사는 아직까지 공부한 바로는 제가 이제 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새롭게 해석하고 한 것들이 꽤 많아요. 근데 조선사는 조선왕조 실록 자체가 워낙 많은 기록을 담고 있는데 그동안 연구가 사실 이제 많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보면서 이제 아 이건 기존의 거하고 다르겠네라고 하는 것들을 꽤 많이 찾았는데 고려사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아 이거는 이런 정도일 것이다라고 하는 정도의 코멘트를 좀 하긴 했습니다만은 뭐 아주 새로운 해석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다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제트 한님께서 만약에 박시백 작가님이 타임머신을 타고 30대 초반의 나이인 정도전, 조광조, 흥선대원군을 따로 만날 수 있다면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은 뭔가요? 이야, 한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까지 진짜 이 어렵군요. 중에
꼭 만나고 싶은 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한 사람만 한다면, 네. 근데 흥선대원군을 만나고 싶어요. 아, 흥선대원군. 근데 30대 초반이면 흥선대원군이 뭐 아무런 권력을 갖고 있지 못할 때이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언젠가 뭔가 기회가 올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를 준비하던 시기였었으니까겠죠. 근데 30대 초반이 아니라 저는 만약에 만난다면 권력 정점기에 만나고 싶어요. 네네네. 왜냐하면 그 시대가 참 안타까운 게이 흥선대원군이라는 사람은 제가 조선사 전체를 통틀어서 네. 가장 개혁적인 정치가 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고 비전을 갖고 있었던. 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며느리 명성황후하고 계속 대립하면서 이제 좀 결국 실패로 귀결되고 그렇죠, 말잖아요. 그렇죠. 흥선대원군한테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맞는다면은, 네, 아, 어떤. 당신은 왕이 아니고 왕의 아버지다. 즉 때가 되면 아들한테 물려주고 그러니까 미련없이 떠나는 것이 네. 오히려 자신의 권세를 유지하고 자기의 영향력을 계속할 수 있는 길이다. 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욕심을 부린 바람에 결국은 아들인 왕은 그 고종으로부터 미움을 샀고 고종과 명성황후가 단결해서 결국 아버지를 쫓아내는 네.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큰 불행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네. 아니, 저는 근데 또 궁금한 게, 이렇게 이제 이 역사 만화를 그리시다가 공부도 진짜 많이 하셔야 될 테고, 이 캐릭터의 이입도 감정적으로 하셔야지 이걸 생생하게 그리실 수 있을 거고, 이거를 이 세계 안에 이제 몰입이 되셔야지 이것이 다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고려 시대만의 말투나 이제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찾게 되잖아요. 이렇게 만화를 끝나고 나서도 약간 뭐 와이프분이나 가족분들께 뭐뭐 하시오 이렇게 말씀하신다든지 그런 일은 없으신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고려시대의 말투는 아무도 모르니까 네네네네. 뭐 접근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고려시대의 그런 밥상 네. 이것도 사실 연구가 많이 안 됐을 거예요. 아쉽네요. 다만 뭐 아쉽네요. 지금처럼 고춧가루가 없다거나 이런 거 정도. 그렇구나. 이렇게 많은 자료를 분석하고 조사를 하셨을 텐데 어려우셨거나 아쉬웠던 점들이 앞서 말씀해 주신 것도 많았지만 혹시 또 있을까요? 뭐그 정도인 것 같은데요. 이게 예, 생략할 수가 없다. 자료의 부족, 그러니까 기록의 소략함, 네. 그러니까 좀더 풍성했으면 하는 아쉬움, 이런 거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위트 있는 문장과 그림이 가독성을 높이고 또 젊고 어린 독자들에게까지 소구력을 높이는 것 같은데요. 그런 감각을 유지하시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비결이 있으실까요? 비결이라고 하기 전에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아, 유지되고 텐데, 있으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조선사를 할 때만 해도 확실히 제가 그때는 좀 지금보다 훨씬 젊었고, 좀더 반짝반짝 했겠죠. 지금도 반짝반짝 하십니다, 작가님. 그런데 네. 그때는 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중문화를 보더라도 그야말로 남녀노소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제 같이 접하는 그런 어떤 공통적인 문화 같은 게 네. 불과 10년, 20년 전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가령 이제 있었죠. 뭐 가요만 하더라도 빅뱅의 거짓말, 뭐 원더걸스의 텔미 이런 거는 이제 그 당시 누구나 네, 접하는데, 국민가요. 지금은 BTS가 세계적인 스타가 됐는데 BTS의 노래를 그렇게까지 이제 대중적으로 그쵸. 많이 알지는 못한단 말이죠. 그만큼 콘텐츠를 생산하는 주체들이 막 다양해지고 또 네. 만들어내는 매체들도 다양해지고 맞아요. 하다 보니까 대중과의 접점도 굉장히 많은 면들이 생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큰 하나의 면이 아니라 아주 이제 어떤 사람은 이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저걸 좋아하고 수많은 마치 동호회처럼 이제 마치 네, 형성이 맞아요. 되는 것 같아서, 이 모두를 아우르는, 이걸 딱 던지면 누구나 알아듣겠거니 하는 뭐 패러디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럴 수 있는 일들이 이제는 많이 그러네요, 협소해졌다, 그러네요. 그런 정말 생각이 그런 것 들어서 같습니다. 네. 뭐 가급적이면 올해 이러면 뭐가 있나 찾아보고 이런 거 네. 정도는 합니다만은, 뭐 뚜렷한 노력을 하더라도 찾을 수 있는 길도 별로 없고 아. 노쇠해져가는 감각을 어쩔 수 없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 비결은 없으나 찾으려 노력해도 시대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할수 있겠습니다. 아, 참 아, 훌륭하신 아닙니다, 요약입니다. 아닙니다. 빨강머리 앤님께서 집필 안 하실 때 가볍게 읽으시는 책이 있다면 무슨 책일지 궁금해요. 정말 그렇네요.
제가 교보문고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참안 되는데, 예? 책을 참 많이 읽습니다. 선생님, 저도입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교보문고. 그렇지만, 그렇군요. 일부러 약간 몰입을 깨지 않으려고 그러시는 게 아닐까요? 고려사로부터 이제 멀어진 것, 떨어진 것들은 다안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제 작업할 때그 관련된 것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고려사 관련된 것만. 네네네. 네네네네. 그렇죠? 네. 끝. 아, 저는 여기서 이야기가 이어질 줄 알았습니다. 네, 여기서 혹시 드라마나 소설 중에 역사 왜곡이 심한 경우를 접할 때 심경이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제가 조선왕조실록을 처음 시작한 거는 사실 동기는 네. 그 당시 이제 왕갑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이 생각보다 왕갑이의 배경이 되는 그 계유정난이라든가 이 시절에 대해서 네. 잘 모르는 거예요. 이름만 뭐 수양대군 한 명이 들어봤지. 근데 이제 뭔가 드라마가 재밌어서 네. 저런 게다 진짜야? 해가지고 책을 찾아봤더니 네. 이 조선의 정치사가 꽤 드라마틱하고 재미있더라고요. 오, 네. 이것이 이제 조선사를 만으로 옮겨야지 생각하게 된 출발점인데, 아. 나중에 이제 이 조선왕조실록을 기부텍스트에서 공부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드라마를 못 보겠는 거죠, 사극 네, 왜요? 드라마를. 이제는 제가 거기에 전문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너무 뭐랄까, 저거 아닌데 하는 것들이 너무 자주 아, 보여서 사실인지 아닌지가 몰입이 안 보여서 돼요. 몰입이 안 네, 아예 되는구나. 그래서 가령 뭐 영화 같은 경우에도 저거는 이제 아예 저런 식의 설정이냐고 들어가는 관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광해 이런 거는 차라리 재밌어요. 네, 근데 이게 마치 정극인 것처럼 시작하는데 이 실록과는 많이 다르게 이렇게 가는 드라마들을 못 보겠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질문에 답을 하자면 안 본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라마는, 네, 드라마는 안 봅니다. 아 근데 이제 참 좋은 그러니까 드라마라는 어떤 이야기에 좋은 매체가 좋은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그것에서 또 파생된 또 좋은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됐다는 얘기가 참 의미가 있네요. 좋은 드라마가 또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훗날에 이런 박시배 작가님의 작품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제트 한님께서 태조왕건은 어떻게 보셨나요? 보셨을까요? 못 봤습니다. 네, 보지 그래서 이걸 작업을 하기 전에, 고려사를 하기 전에, 이거는 봐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인터넷에서 네. 보는데, 이거 분량이 일단 너무나 많고, 네. 그 다음에 사실 그걸 다루고 있는 고려사나 삼국사의 기록은 굉장히 짧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그 정도 늘려갔다고 한 얘기는, 다 상상이다. 네, 이제 아주 팩트 몇 가지를 가지고 이제 앞뒤 스토리를 엄청나게 만든 얘기가 돼서 큰 의미는 없겠다 싶어서 안 봤습니다. 아, 예. 보기도 전에 이제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실 수 있는 작가님. 아, 그럼 고려 역사 중에서 가장 개인적으로 작가님께서 인상 깊은 인물은 누구였나요? 일단 뭐 워낙 이제 시대에 그 고려 시대 자체가 길다 보니까 네.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제가 1권을 냈고 2권을 마무리한 시점에서 1권과 2권에서 한 명씩 꼽는다면, 네. 네네. 1권에서는 이제 견훤을 꼽고 싶어요. 아, 견훤. 네. 1권의 최고 스타는 당연히 왕건이죠. 그러니까 네. 그 시대의 최고의 리더. 저는 당연히 왕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난세의 최고의 영웅은 누구였을까 한다면 견훤 쪽에 더 점수를 주고 싶어요. 아, 그러시구나. 견훤이라고 하는 인물은, 왕건은 이제 궁예 밑에 후족 출신이고 좋은 집안 출신이고 궁예 밑에 들어가서 이제 이를 도모하다가 결국은 이제 궁예를 몰아내고 자기가 실권을 잡은 경우이고, 궁예 자체도 다른 그 반란군 지도자 밑으로 들어가서 네. 그 부대를 하나 받아가지고 자기 세력화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왕건은 그야말로 진짜 면주먹으로 시작해서 자기 세력을 만들고 자기 나라를 세웠던 인물이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궁예처럼 부하들에서 쫓겨나지도 않은, 다시 말해서 이 나라를 건국한 이후에 이제 그 내정이라든가 모든 어떤 통치에 있어서 굉장히 빼어난 역량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삼국사기나 고려사가 이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남기고 있지는 않지만, 견훤을 향한 내부의 반란 같은 것이 마지막 아들에 의한 반란 말고 그 이전까지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는 점만 보아도 굉장히 인정받는 리더십의 보유자였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걸 짐작할 수 있는 게, 젊은 날에도 이 사람은 뭐 가장 주변 동료들보다 앞장서서 싸움에 임하고 잘 때도 뭐 창을 잡고 잔다든가 하는 성실함을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이제 나이 들어서
일국의 왕인데 60 넘어서도 전투에 자기가 직접 나가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굉장히 솔선수범하는 형태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신하들과 휘하 장수들한테 굉장히 정말 절대적인 존경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실제 이룩한 힘이나 그 영역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왕건에 결코 밀리지 않는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그렇구나. 이 난세의 영웅이긴 하나, 난세를 통합할 지도자, 난세를 통합할 지도자는 그래도 그 시대의 가장 큰 흐름을 읽고 민심의 흐름을 알고 이럴 수 있는 지도자여야 되고, 더 포용하고 덕이 있는 지도자여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그게 왜 적합한 인물이 바로 왕건이었고, 결국 그래서 왕건이 최종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정말 그 난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왜 지금을 얘기하는 것 같은지 정말 아, 왜 오버랩되면서 그러세요?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지도자가 있어야 되죠. 한 맞습니다. 사람 더. 한 사람 더. 이권의 인물. 네. 이권의 인물 중에서는 김부식이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하고 싶은데, 김부식은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인물이죠. 삼국사기의 저자이고, 그리고 묘청의 난을 제압한 사람인데, 이것 때문에 이 일제 그 강점기 당시에 제야사학자인 신채호 선생이 이제 사대주의자로 굉장히 세게 비판을 하는 바람에, 지금도 김부식하면 사대주의자 혹은 뭐 사대모화론자 이렇게들 보통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이렇게만 얘기한다면 김부식으로서는 상당히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김부식이 활동할 당시에 이제 인종이라 고려 인종 시절이었는데, 이 당시에 이제 이자겸이라고 하는 인물이 인종의 외할아버지로서 모든 실권을 장악하고 그야말로 왕보다 더 강력한 힘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대부분의 신하들이 그 이자겸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가진 아부를 하고 뭐 이럴 때였어요. 근데 이때도 김부식은 단호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줄 알았고, 그야말로 유학자로서의 자기 원칙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묘청의 난을 진압할 때도 보면 이 군사와 그리고 백성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원칙 하에서 아주 주변에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도 일관되게 자기 원칙을 견지해서 1년이 넘는 시간 걸쳐서야 이제 진압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백성과 군인들의 피해가 굉장히 최소화된 형태의 그런 성과를 보여주는데, 군사 전략가로서 굉장히 빼어난 인물이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이렇듯 여러 가지로 이제 빼어난 그리고 이제 원칙적인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한문까지 당대 최일 그 최고에서 결국은 이제 삼국사기 편찬을 맡아서 하게 된 인물이다. 때문에 당시 이제 삼국사기의 어떤 서술 방향이라든가 또는 묘청이나 진압 이걸 가지고 사대주의자다라고 하는 건, 이 당시 사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김으로써 자신의 생존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도 거란과 그렇게 많이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평화는 거란에 대해서 사대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고, 금나라나 원나라에 대해서 다 마찬가지거든요. 김부식은 그 거란에서 금으로 막 바뀔 때의 인물인데, 금나라에 대해서 사대를 해야 될 것이냐라는 질문 앞에 대부분의 신하들이 반대할 때 김부식은 사대해야 된다고 주장한 인물입니다. 즉 모화론자, 즉 중화주의자가 아니라 현실적인 그런 인식을 제대로 하는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만약에 김부식을 사대주의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뭐 세종대왕도 사대주의라고 하는 딱지를 붙여야 되거든요. 즉그 당시의 어떤 정치 원리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 속에서 김부식을 판단해야 되지 않나라고 봅니다. 너무 논리정연해서 완전히 잠자코 듣고 있었습니다. 누구야, 대체 김부식이 사대주의라고 한 사람 누구야? 일단. 사대주의자이긴 하죠. 아, 예. 아니 그러니까 아. 사대주의가 나쁜 의미에서 지금 생각하는 그런 사대주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사대주의자인 건 맞는데, 그러니까 그렇게만 보면 안 사대를 된다. 네 사대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예. 너무나 일목요연하고 정말 논리정연해서 그저 듣기만 됐습니다. 그레이스 킴님께서 역사 드라마는 픽션이 가미되다 보니 역사책과는 확실히 구분이 되죠. 그리고 미르님께서 책에서 보니까 견훤이 잘생겼더라고요. 아, 마음에 드시는 인물을 좀더 잘생기게 그리십니까? 아니에요. 잘생겼다고 나와 아, 있습니다. 나와 있구나. 그럼 혹시 견훤이 마음에 드셨는데도 못생겼다고 그 나와 있으면 못생기게 그리죠. 당연하죠. 아, 네. 그렇죠. 그러면. 강감찬 장군이
이제 작고 못생겼다라고 나와 있죠. 네, 네네네. 2권에서 보면 강감천은 장본이 못생기게 나올 겁니다. 아, 실제로 못생기게 나오는지 2권을 통해 확인해 네.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승하님께서 작가님만의 역사 허구 드라마를 쓰신다면 어느 시대, 어느 부분을 토대로 하고 싶으신가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쓴다면 역시 조선시대일 것 같고요. 조선시대에서도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이런 것보다 오히려 가령 이제 조선시대의 그 유학자들 간의 치열한 당파간 논쟁 뭐 이런 걸 소재로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접근을 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이샤코님께서 우리가 일은 일이다라는 말처럼 일과 삶을 구분짓는 경우가 많은데요. 작가님은 역사를 공부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서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일 때문에 하시는 걸까요? 역사를 공부하시면서 스트레스 받지는 않으시나요? 일단 일 때문에 하는 거겠죠. 근데 스트레스를 별로 받지 않은 걸 보면 좋아도 하신다. 좋아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간단 명료한 답변. 네, 그렇고요. 우리의 지난 역사를 많이 살펴보셨는데, 일 때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즐겁게 살펴보셨는데, 현재와 비교하여서 인류가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은 인간사회의 한계를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인간사회의 한계라는 건늘 있겠지만 역사는 그래도 꾸준하게 진보해 왔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이 답변을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인류의 어떤 발전 과정이 보통 이제 막 나선형 발전을 한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도 점점 발전하는. 분명히 계단식으로 쭉 발전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냥 직선상으로 발전하지는 않는 건 분명한데. 제가 보면 주식 그래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코스피 지수. 쭉 발전하다가 떨어질 때는 정말 무지막지하게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후퇴할 때도 역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뭐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같은 것들도 그렇고, 마치 대공황에서 이제 주식이 폭락하는 것처럼, 이거 인류가 망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의 후퇴도 있는데, 거기서 회복되고 나면 과거보다는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렇듯, 여러 곡절이 있지만, 주식 그래프처럼 우상향하는, 진보하는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아, 합니다. 역사 발전은 코스피 그래프다. 너무나 명료한 설명. 감사하고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돌아봤을 때 지금 우리를 있게 한 역사적 순간은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우리가 진짜 되게 멋있잖아요. 아, 예, 그렇죠. 세계에서 지금과 같이 문화 강국. 대한민국이 이렇게 정말 잘 나갈 데가 없었는데, 그렇죠. 이게 뭐, K-POP도 시작해서 드라마, 영화, 그리고 뭐, 연주 계통, 발레, 뭐, 정말 정말 다양한 모든 방면에서, 영역에서, 그리고 문학도 이제는 뭐, 그야말로 세계, 해외에 엄청 많이 소개되고, 상도 많이 받고, 요즘 웹툰도 그렇고, 네, 그렇죠. 그야말로 문화의 시대가 된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그쵸. 꿈꾸었던 그 세상이 성큼 왔는데, 저는 그걸 때문에 일부러 이제 찾아본 적이 있어요. 김구 선생님 말씀을. 그건 참 신기했던 게, 김구 선생님 그걸 소망한다가 아니라, 소망하지만, 동시에 반드시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 일제강점기에서 막 끝나가지고, 정말 후진국이고, 정말, 볼것 없는 나라였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 나아가서 그 문화 강국의 힘으로 문화의 힘으로 세계 평화를 선도할 수 있다라고 확신성 있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참 되게 신기하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진짜 했었는데요. 신기해요. 네. 어쨌든 지금 그런 나라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나라를 만든 어떤 역사의 중요한 순간 그 생각을 해보면서 우선 하나를 든다면 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가 아니었나 싶어요. 아, 그쵸. 이 한글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어떤 민족성이라고 하는 것이 더 공고해지고 민족 문화의 어떤 토대가 굉장히 굳건해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한 가지를 더 든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1980년 그 광주 5월에서 시작해서 6월 민주항쟁의 승리까지 이 80년부터 87년까지 7년의 과정. 얼마 전에 있었죠.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를 끝내 일으킨 이 역사가 네. 오늘의 이 정말 다양하고 풍성하면서 창조적인 이러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또 얼마 전에 있었던 5.18도 얘기를 해주시고 또 한글이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또 정말 고유한 언어이잖아요. 그래서 참 작가님도 쓰시면서도 굉장히 많이 느끼실 것도 아, 같아요. 그럼요. 한국어가 참 아름답다는 것을. 그래서 또 네, 정말 홀린 듯이 들었습니다. 독스파라님께서 외국인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우리나라의 역사가 있으실까요? 뭐 어느 역사를 소개해도 다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가령 이제 일제강점기를 공부하면서 느꼈던 건데, 제가 어렸을 때는 일제강점기를 굉장히 좀 부끄러운 시대로, 아니 우리가 일본 놈들한테 뭐가 못나서 저렇게 당했을까 네, 그럴 수 있죠. 해서 약간 조상들이 이제 한심하게 느껴지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당시 이제 강점의 그 당시에 국력의 차이를 말한다면은 정말 어른과 아이보다도 더 차이나는, 어떻게 대적할 수가 없는 수준의 차이란 말이죠. 국가 대 국가로서는. 하지만 그런 어마어마한 차이에도 굴하지 않고, 우린 독립할 수 있어. 우리가 왜 쟤들한테 지배를 당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독립운동에 뛰어든 선조들이 정말 너무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게 1, 2년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무려 3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끝없이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왔던 걸 보면서, 이 시대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역사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 우리 시대의 어느 시대를 가져다 소개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아주 부끄러운 뭐 임진왜란 시대라고 하더라도 이순신이 있고 우경이 있잖아요. 이렇듯 굉장히 자랑스러운 면들을 같이 갖고 있어서 어느 시대를 소개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에 그 답변하셨을 때 그냥 그냥 다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그렇게까지 되게 대단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어떤 시대를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네. 역사다. 그러니까 정말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 약자를 침공하거나 굴진 또 않았잖아요. 피해를 주거나 그러지 않고 정말 스스로를 구하는 역사가 반복된 것이잖아요. 어떻게 네네. 보면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미르님께서 역사 발전은 코스피 그래프 등락은 있지만 우상향이라는 거 어쩐지 힘이 됩니다. 이렇게 네, 뭐 말씀하셨는데. 우상향 할 겁니다. 네, 믿고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석호님께서 만화를 그리시기 전에 연구하신 고려사나 고려사절요 같은 경우 해석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해석이 되어 있는 내용을 보셨을까요? 당연히 해석이 되어 있는 내용을 봤고요. 그 조선왕조 실록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다 이제 번역이 돼서 인터넷에서 누구나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사 제책을 보시다가도 이 부분은 궁금해하고 싶으시면은 인터넷에 있는 고려사를 찾아서 그 대목을 찾아보시면 뭐 내용이 많지도 않아요. 특히 이제 전반부는 그렇기 때문에 같이 곁들여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질문을 통해 너무 이렇게 핵심 포인트, 뭐랄까, 꿀팁,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꿀팁을 얻게 됐네요. 박시백 작가님께서는 이제 역사를 만화로 많이 다뤄오시기도 했는데, 혹시 만화가로서 역사 이외에 다른 주제를 다뤄보고 싶다 이런 것도 있으신가요? 주제라기보다도 사실은 뭐 대부분이 만화가들의 꿈이 그렇겠지만, 저 역시도 어렸을 때 만화를 그린다면 당연히 창작 극화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이야기가 있는 창작 만화, 이런 걸 하고 싶었죠. 근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시사 만화로 만화가를 시작하게 됐고, 그것이 미천이 돼서 이제 이렇게 역사 만화로 자연스럽게 넘어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사라는 자체가 또 수많은 시사의 연장이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여전히 이제 마음 한구석에서 그런 걸 언젠간 한번 해야지 하는 마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독자들이 요구인 것 같아요. 독자들께서 계속해서 이제 요구를 해주시거든요. 뭐 요것도 그래달라, 저것도 그래달라고 하는데, 힘이 닿는 난 그걸 하는 게더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그렇군요. 창작 극화를 하고 싶으신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모르시지 않으셨나요? 원래 하고 싶으셔서 시사와 역사를 하고 계신 줄 알았는데,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근데 저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시백 작가님은 워낙에 성실하시고, 정말 습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계속 이렇게 그리지 않으면 허전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고려사 이거 쓰시면서 저는 아까 집밥 얘기가 너무 재밌었거든요.
직접 집밥을 만드신다 그래서 박시백의 집밥만화 이런 거 해주셔도 너무 좋습니다. 저는 살것 같습니다. 저는 읽을 것 같고 제가 독자의 요청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부터 계속 요청하면 되는 거죠? 집밥만화 그려주세요. 집밥만화. 매일 집밥 어떻게 하시? 매일 집에 있으면서 만화 그리고 집밥 만드는 오늘 뭐 먹을까 결정하고 장본 다음에 만들어서 먹는 과정. 그 고독한 미식가처럼 그렇게 집밥만화. 아, 그러면서 이제 이 음식의 역사도 이렇게 곁들여서. 음식 역사만 아. 네. 저 독자 맞죠? 네, 양작가님이 뭐 콘티를 주신다면 어, 그런 아니요. 창작하셔야 돼요. 창작하셔야 됩니다. 그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약간 고려 시대 그 만화 그 채로 그 박시부 작가님의 집밥을 너무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레이스 킴님께서 어느 시대에나 멋진 우리 선조들이 계셨기에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게요. 파란부기님께서 박시백의 한국 근현대사로 근현대사도 기대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여기 이제 많은 분께서 그 박시백의 집밥 기행 이렇게 네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네. 독스파라님께서 책에 대한 리뷰를 찾아보시나요? 이것도 당연히 찾아보죠. 네. 오 네이버에 박시백 그럼요. 오, 이름이 또 이렇게 독보적이시다 보니까 검색하면 정말 이거 작가님 상처를 이름으로. 잘 받아요. 네? 열 칭찬보다도 한 비판이 더 꽂히는 아, 이게 또 이제 경향이어서. 완벽주의자분들의 이게 또 피할 수 없는, 네. 인상 깊은 리뷰가 있으신가요? 예전에 네. 책 리뷰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네네. 벌써 혼자 웃으세요. 정말 너무 인상 깊었던 게 아, 너무 인상 뭐였냐면, 깊으셨구나. 네. 그러니까 굉장히 글도 잘 쓰신 분이었는데, 네. 제 이름을 본인이 해석을 하면서, 네. 시백을 영어로 하면 시보다에 하고, 설마. 백을 이제 뒤를 보다, 오. 역사를, 뒤를 돌아보다, 역사를 돌아보다, 오. 이렇게 해석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와, 너무 그럴듯한데요? 그래서, 와, 내그 영어 이름을 이렇게 쓸 걸. 오. 진짜 너무 그렇게 생각했을 그럴듯하다. 정도로,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말요. 시백 진짜 너무 너무 그럴듯한데요? 진짜 그 리뷰 쓰고 계신 분 보고 계시다면 이렇게 인상 깊으셔서 바로 웃으면서 말씀하셨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저희 한 페이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마지막 네네네. 질문입니다. 혹시 박시백 작가님의 인생을 바꾼 네. 책한 권이나 책한 페이지가 있으실까요? 이 질문은 되게 사실, 고민 많이 하셨죠? 네네. 왜냐면 지금 사는 게 시원찮아서. 예? 잠깐만. 아니, 어떤 얘기 어디가 들어보시고. 어디가 시원찮으시죠? 그 책은 뭐냐면, 대학교 1학년 때 접했던 이제 전태일 평전이에요. 아, 네. 그 작가신 조영래 변호사가 쓰신 건데, 이 책을 보면서, 뭐, 당시 세상을 뜰 때의 전태일 열사의 나이나, 제 나이나 비슷한데, 그 사람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인이었단 말이죠. 제 네. 느낌에. 자신도 굉장히 가난하고 열악한 처지에서 자기보다 더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 그 여공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걸 그야말로 다 베풀고 또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결국 자기의 몸을 불살라서 세상에 이제 우리의 노동 현실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분이잖아요. 네. 그 책에는 이제 그 당시의 전태일 열사의 일기가 많이 소개되는데 일기들이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타적이고 정말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 전태일 평전으로부터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나 또는 심지어 이제 어떻게 죽는 것이 인생의 완성이 이제 죽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죽는 것이 가장 잘산 삶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그 20살, 21살의 나이에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거나 그러한 생각으로부터 20대의 삶이 거의 결정되었던 것 같고, 20대에 그래서 좀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나이가 들면서 애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소시민이 되고, 지금은 이제 그때의 다짐으로부터 많이 벗어난 삶을 살고 있기 아, 그래서 때문에, 변변치 않은 삶이라고 네. 하셨구나. 네. 그런 생각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저희 20대를 완전히 바꿨던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시기에 그 책을 접하신 분들 중에 참 바뀌지 않은 분이 없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나 훌륭한 책이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는 이 질문을 이 맨날 마지막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때마다 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같아가지고 또 너무 뭐랄까 어떤 파란의 장면들이 떠오르는 것 같은 답변이었는데요. 네, 저도 그책 정말 좋아하는데 박시백 작가님의 인생책은 전태일평전이라고 합니다. 아, 네, 파란부기님께서 박시백의 집밖이행 박시백 백종원 콜라보 이렇게 느낌표 해주셨고요. 수진당님께서 역사 만화계의 독보적인 존재시니까요. 소중해요라고 말씀해주셨고요. 이샤코님께서 고향이 제주도라고 봤습니다. 제주도 자주 가시나요? 박시백의 거리 이런 거 만들어줘도 좋을 것 같아서요. 제 얘기요? 네네네. 네. 자주 가시나요? 예전 코로나 전까지는 꽤 자주 갔었는데 1년에 뭐 몇백 번씩. 여행하러 가시나요? 아니면 지인들을 만나러? 그 전에는 한몇년 전까지는 어머니가 살아 계셔서 아, 예. 어머니 보러 자주 갔는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무래도 훨씬 뜸해지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도 뭐 워낙 좋으니까 네. 가급적이면 자주 가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 나고 자랐다는 것이 정말 예술가로서 가지는 어떤 배경이 되게 다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여기 가면 산 있고, 여기 가면 바다 있고, 여기 가면은 구멍 송송 난돌 있고. 뭐그 지금 가면 참 이쁜데 제주도가 네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정말 너무나 척박한 아, 네, 환경이었고 맞아. 실제 삶이 그러니까 제 어렸을 때의 삶을 이야기를 하면 저희 또래들이 무슨 옛날 얘기하는 것처럼 공감을 들어요.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보리방학 고구마 방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농번기인 고구마 철되고 뭐 보리철이 되면은 이 농번기라고 하는 거그 시가 그 시기에 빨리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네. 시기를 놓치면 안 되니까 이 초등학생 4, 5학년 아이들한테 방학을 줘서 집안일을 돕게 하는 거죠. 반일을. 네. 뭐 그런 시대였었고 또 새마을운동의 시대였고 하여간 참그 집안에 돼지 살기도 하고. 그렇죠. 네. 아니, 저는요, 이 얘기가 바로 만화 소재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왜냐면은 저도 몇번 제주도의 옛날 이야기를 네. 들었었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는 걸 믿을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이제 뭐랄까, 제주도만의 언어도 너무나 고유하고, 또 그, 그렇죠. 뭐, 결혼식 문화라든지, 장례 문화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나라 안에 속해 있긴 한데, 너무 또 특이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주도 역사 만화도 기대하겠습니다. 너무 쓸게 많네요. 자, 독스파라님께서 작가님의 일상 루틴 궁금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정말 별거 없습니다. 아, 진짜 별거 네. 없는 것좀 자세히 속속들이 좀 너무너무 궁금해요. 진짜 궁금해요. 눈 뜨면 밥 먹고, 눈 뜨면 몇 시세요? 대략 한 7시 전후? 네. 그래도 인간적이네요. 다행이다. 저는 5시 이렇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네네네. 대부분 일곱. 만화가는 12시 이렇게 일어나는 게 정상적인데, 네, 그러니까요. 네, 저는 아주 일반인처럼 생활합니다. 아니, 장수를 하시는 분들은 다이 시간에 일어나시더라고요. 하여간, 그러고 나서, 바로 가서 책상에 앉는 것 같아요. 7시에 일어나서 아니, 밥그밥 먹고. 먹고 뭐, 세수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네. 가서 앉고, 계속 일을 하는 거죠. 운동은 점심쯤에는, 안 하세요, 운동? 운동은, 가급적이 하려고 하는데 참 게을러서, 그거는 게을러요, 진짜로. 뭐,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산에 가고, 한 두세 번 정도는 그래도 조금 뭐 하느라고 하고, 뭘 하십니까? 뭐, 하다못해 스쿼트라든가, 오! 스쿼트라는 말을 작가님 말씀으로 들으니까 또 앉았다 일어나기라고 할까요? 신선합니다. 아, 산은 어디로 가십니까? 북한산, 아, 북한발에 있으니까, 네. 북한산. 그렇네요. 이게 많이 가지 않고, 한 시간 정도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아, 꼭대기까지 가지 네네네. 않으시고, 아, 딱 필요한 만큼만 올라갔다 내려오시는구나. 그럼 일주일에 한번 운동하시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7시 전후반에 일어나서 밥을 드신 다음에, 참 쓸데없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책상에 앉으셔서 일만 쭉 하다가 몇 시쯤 밥을 드시, 점심은 몇 시쯤? 네. 비슷하죠? 12시 1시. 그럼 저녁은 몇 시쯤?
그러면은 그 몇, 몇 분 하고 쉰다 이런 거 있으세요? 그거를 가급적이면 한 시간 정도 하고 쉬어야지 생각하는데, 네. 이렇게 한 두세 시간 이렇게 가요. 오. 네. 그래서, 이러면 장수를 못할 텐데 하는 걱정을 하죠. 그렇지만 작업은 정말 빨리 되고 마감을 항상 지키신다는 거. 네네네. 그러면요, 저희 지금 준비된 질문에 모두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역시 많은 독자분들과 이게 많은 참여 끝에 너무 재밌다고 해주신 분도 있으시고, 제가 은근히 집착해서 질문했다는 분도 계시는데, 맞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받는 작가로 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가 너무 궁금해서. 그보다 대답 하나만 할까요? 아, 네.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를 권장은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만든 인물은 따로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사실인가요? 네, 그렇게 주장하시는 아마 학자분도 계신 것 같고, 뭐 그렇다 그래요. 근데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저는 모르겠고, 우리는 이제 조선왕조실록에 이어 관련한 별다른 자료들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에 근거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세종대왕이 처음에 이제 한글을 만들어서 세상에 내놨을 때, 이날, 상께서 이제, 뭐, 세종과제 훈민정음을 내놓으셨다. 이런 식의 간략하게만 탁 소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좀 지나고 나서 이걸 가지고, 해례본을 만들려고 하니까, 집현전학자들이 반발하고 막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과정을 보면, 당시 집현전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종에 아주 아끼던 젊은 학자들이고, 흔히 우리는 이제 최만리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무슨 보수파의 거두인장 생각하기 쉬운데, 최만리는 집현전을 처음 만들 때부터 시작해서, 이때까지 한 20년이 흐른 때였는데, 20년 동안 집현전을 거의 떠나본 적이 없는, 그야말로 미스터 집현전, 집현전의 대표 같은 이런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세종이 정말 아꼈던 신하고,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당시 이런 반대라고 하는 거는 집현전 학설을 위시한 모든 신료들의 공통된 의견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당시 흐름상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세종은 신하들한테 알리지 않고 자기 혼자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 시절이 세종이 이제 아프다는 핑계로 업무의 상당 부분을 아들인 뒷날의 문종한테, 세자인 문종한테 대부분 맡긴 채 자기는 이제 업무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작업에 전념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주도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거의 세종의 한 개인의 창작품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신하들을 시켜서 각종 책들을 구해오게 해서 관련한 의문서들을 들어보고 연구해서 내린 이제 성과이기도 한데, 이 과정에서 도움을 준 사람들이 기껏해야 이제 그 아들들, 딸들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종대왕 개인의 프로젝트일 것이다 라는 왜냐하면 그 당시 세종대왕이 창안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네. 뭐 정관부라는 악보 표기법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세종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그 당시 업적들이 있잖아요. 세종대왕 당시의 업적들, 이것들을 세종이라는 빼어난 인물을 임금으로 만나서 신하들의 자기 능력이 그야말로 마음껏 발휘돼서 나온 이런 결과물인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네. 저는 이건 한 반 정도만 맞는 얘기고, 사실은 그 당시 대부분의 성과들은 다 세종 자신의 아이디어예요. 세종이 직접 이런 걸 하자 해서 그걸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을 픽업해서 맡긴 다음에 이것이 완성될 때까지 전체를 전부 이제 또 체크를 다 합니다. 네. 책 같은 거는 아예 자기가 교정까지 다 보고. 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벌레고,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의 다방면적인 천재고, 이런 사람이고, 이런 독보적으로 창의적인 사람이죠. 사람들이 흔히 빛나래 이제 정조랑 많이 비교를 하는데, 이 창의성이라는 측면에서 정말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제 만원권이 다시 새롭게 보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 러블리 S님께서 박시백 작가님, 박시백 작가님, 시공간을 뛰어넘는 분, 백발이 될 때까지 계속 책 내주세요. 이렇게 삼행시를 지어주셨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진실을 말한다면 이미 거의 백발입니다. 요 앞에 올리브행에 가시면은 계속 검정색으로 리뉴얼을 할 수 있으니까. 염색의 힘이고요. 네네네.
저는 이제 보면서 느낀 게 정말 계속해서 역사서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뭐 일상 루틴이나 집밥에 대한 질문에는 정말 더없이 헤매시는데 세종대왕에 대한 한마디 질문에 제가 하지도 않았는데 답변을 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솟구치시는 장면을 보니까 그냥 당신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역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닌가. 세종대왕의 찐팬으로서. 아, 세종대왕의 찐팬이다. 근데 역사를 그냥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역사를 얘기하실 때 가장 편안해 보이시고, 가장 몰입되어 보이시고. 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자기 아는 거는 좀 잘난 척 하게 되죠. 그런 거였습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네. 어쨌든, 한 시간이 금방 가지 않으셨습니까? 1시간 됐어요. 네, 됐습니다. 넘었습니다. 저는 계속 여기 거 질문을 하시길래 시간이 어지간히 안 가나 보다라고 아니요, 그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훅 가버렸고요. 아쉽게도 이제 이 재밌는 시간을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오늘 처음에 많이 긴장하셨지만 또 네. 이런저런 답변을 하시면서 또 어떤 소감이 드셨는지. 뭐 여전히 이와 같은 상황 자체가 긴장되기 때문에 여전히 네. 긴장하는 상태이지만 어쨌든 뭐 무사히 끝난 것 같아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무사히 끝났습니다. 네. 정말 고생하셨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 함께해주신 박시백 작가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교보문고 K클래스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교보문고 유튜브에서 또 언제든 시청이 가능하니까 선생님 유튜브 아까 그 구독 아, 좋아요 네네네. 한 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튜브 구독 네, 좋아요? 구독, 좋아요 누르는 건가요? 네, 이 밑에 네,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5월 26일 목요일 저녁 7시에는 서울대 서양고전 열풍의 주역 김원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김원 작가님과 네, 양다솔이었습니다. 박수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박시민 작가님과 죄송합니다. 아, 좋은 말씀. 양다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